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홈쇼핑의 경우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소비자들은 방송 광고 내용을 믿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배송된 제품의 크기와 길이, 성능과 스펙 등이 방송 광고 내용과는 차이가 많아 과장 광고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홈쇼핑 과장 광고에 피해를 본 사례들을 담아봤습니다. 대상제 상품이라고 광고된 굴비는 터무니없이 크기가 작았고 알배기를 내세워 판매한 굴비에는 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대 사이즈라던 갈치도 광고에 반해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 과일의 신선도가 엉망인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 광고법에 입각해 광고가 허위성, 기만성, 과장성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장 광고 여부가 주관적인 판단일 경우는 심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진행 절차가 복잡한 만큼 물건 구매 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은희 기자였습니다.